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대부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리포 해수욕장에 가서 오후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1,000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천이라는 숫자를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1,000명이 모이는 것은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뭐 2,000명, 1,700명, 1,600명, 뭐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것이 일반인데, 이번에는 얼마 모이지 않는 이 천이라는 숫자가 더 귀하더라고요. 특별한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그 전날, 이제 부산에서 사시는 우리 집사님 이 행사 때문에 서울 오셨는데, 전날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했더니, 한중사랑교회에 사는 행사는 항상 특별하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날 비가 오는데도 오신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한 우리 축제입니다. 우리는 그 파출소 경찰들이 우리가 3시간 동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단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죠? 그래도 그 파출소 경찰들의 눈을 막아주시고 귀를 막아주셔가지고 3시간 동안 끝날 때까지 하여튼 대단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귀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웠죠? 이렇게 저희들은 갑작스럽게 여름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여름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순조롭게, 순리롭게 진행되어지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양관 빌리는 거라든지 옆에 해수욕장 저희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장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그 장소는 바닷가예요. 이 바닷가는 우리만 쓰는 장소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행사를 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생각을 했지만, 더운 여름이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행사를 안 해도 바닷가에서 바다바람 쐬는 거,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그냥 귀한 경험이 될것 같고 즐거움을 줄것 같아서 그 자리를 저희들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순리롭게 진행이 되는데, 자, 행사하기 일주일 전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 바닷가를 택한 이유는 시원한,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자, 행사하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가을 날씨 같아져 버렸어요. 참 고민이 됐습니다. 야, 이게 비가 쨍쨍쨍쨍, 아, 햇빛이 쨍쨍쨍쨍 내리쬐야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야,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가기 하루 전날은 비를 멈춰 주시겠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비가 멈췄어요? 더우잖아요. 제발 비가 그치기를 기대했는데 비가 어떻게 그렇게 더 열심히 오는지요? 예, 참, 예, 마음이 좀 그렇죠. 자, 그때 하루 토요일 날 8시에 여기 지역장들 모였는데, 우리 지역장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떡하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바다에 가는데, 바닷물도 물이고, 빗물도 물인데, 그냥 이 더운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적신다 생각하고, 갈아입을 옷 하나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그렇게 해수욕장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비 오는 날 해수욕 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내리에 남아있다.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대를 하죠. 야,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는 비를 거두어 주시겠지. 끊임없이 저는 비가 그치기만을 그냥 그래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비가 그치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 5시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밖에 보니까 비가 더웁니다. 그냥. 그러면서 좀 실망을 했죠.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니까 마음은 평안해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걸 순리롭게 해주시고 그런데 비는 어찌 이리 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때 야, 이 비 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지. 그런데 비 오는 게 좋은 일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비 오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실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 비 오는 와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조마조마 하잖아요. 얼마나 올까? 예. 이 비 오는데 누가 바닷가에 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예상외로 사람들이 북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임 목사님이 얼마나 왔는지 보고를 하는데 그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997명이 간다고 사역자 제외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오겠지. 보통 뭐 예배 6, 700명 드리는데 뭐 그 정도 오면은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다행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버스에 모든 탄 사람들 집계를 했더니 버스 23대를 꽉꽉 채워가지고 예 959명이래요. 그러니까 997명에서 한 40명 정도 안 오고 저는 한 3분의 2가 오면 많이 온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가 오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주 변함없이 사람들이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모여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구 식구들이 비가 오니까 막 전화를 하더래요. 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가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야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떤가? 뭐 바닷가에 가면 더 좋지? 그냥 생각 말고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중에는 새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랜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전부 다 권면해서 그렇게 모시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그때 이제 그래서 이 1,000명이나 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행사람 2,000명이 훨씬 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이 1,000이란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신 믿음의 용사들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그런 귀한 행사여서 이 1,000이란 숫자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건 비가 오는 거 아니었어요. 햇빛이 나는 거였죠. 계속 기다림.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당일 날은 그쳐주겠지. 출발할 때까지도 그쳐주지 않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것이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편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 행사 비록 비는 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두가 모이게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조금 올리면 안 될까요?
자,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고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손가락질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죄인인데, 이런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예, 천국 백성 되어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시되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욱더 좋은 편으로 되기를 원하셔서 좋은 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하여져서 무엇이 된다고요? 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은 악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더 고귀하고 차원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하나님 사랑 뭔지 모르고 누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끌려가지고 나와 계시는 분. 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좋아서 한두 번 체면상 예배 드려준다고 앉아는 있는데 영 마음이 딴 데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날 핸드폰도 봤다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했다가 뭐 그러면서도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믿음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 몰라서 마음이 어정쩡하고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계시는 분일지라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죠.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은데 왜 이 귀한 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 축제에 비가 오는 것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되게 해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예. 저는 아침에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 비가 어떻게 좋은 일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비는 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보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께서 그런 믿음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내가 나를 믿느냐.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죠. 자, 모세란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란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건너야 되는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강이죠. 막 큰 강에 물이 흘러넘쳐요. 이 강을 건너야지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이.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너갈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걸 건너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저기 건너다가 내가 빠져 죽으면 어쩌라고. 그렇게 그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난 못 건너요. 막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하냐면 여호수아 3장 8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었으라 하라. 아멘. 자, 성경 구절이 앞뒤로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읽는 게 기니까 짧은 예, 3장 8절만 이렇게 발제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들었으라. 이거 뭡니까? 물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어요. 언약궤를 갠 제사장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물에 들어가라. 자, 물에 들어가서 빠지면 어쩌려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견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디를 가게 한다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고. 이 물을 들었으면 비록 물에 몸이 잠기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서 실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주시고 믿느냐 하지 않고 어려움과 곤란함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물에 발에 이 발이 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의 물을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강물을 다 채워 놓고 땅이 마르게 다 드러나게 해서 자, 너희들 이제 건널 수 있지? 자, 건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칠거리는 넘실거리는 물 안으로 들어오라 해요. 그럼 너가 건널 수 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가는 당일날 아침까지 비가 주럭주럭 오게 하셨는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와라. 오면 좋다.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그 말에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기대를 하면서 모이게 된 것이 우리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렸죠. 이제 할렐루야. 예. 자, 아침에 그 이제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수양관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아직도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성도가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서 있어야 되겠죠? 바닷가에 못 가겠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서 행사를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예정대로
버스를 타고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버스 타고 그러면서 그 해수욕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그쳤죠. 근데 신기하게 1시 반 넘어서 비가 그쳤는데요. 4시까지 비가 그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죠? 그 모든 준비한 행사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렇게 가물을 즐겼죠. 그죠? 악단의 연주와 함께. 그곳에는 다른 피서객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바다를 우리가 전세냈어요. 우리는 행사를 하면은 항상 어떤 곳을 가느냐면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곳에 갑니다. 1박 2일을 할 때는 한 서너 시간 가도 되잖아요. 그죠? 1박 2일이니까 충청도 산골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아무리 우리가 고성방가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들을 인근 주민이 없는 곳에 저희들은 가요.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새벽 6시까지 그곳에서는 밴드를 틀고 춤을 추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하죠. 밤새도록. 어느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는 곳으로 저희들은 가서 하는데 이곳은 바닷가예요. 온 국민이 자연스럽게 문도 없어요. 예, 입구도 없어요. 다 풀렸어요. 열렸어요. 그런 곳을 우리가 전세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이 왜 좋은 일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피서를 안 온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닷가로 간다 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싶은 그 마음대로 지금까지 그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 주룩주룩주룩 내리는 비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바닷가에 올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그 모든 바다를 우리가 전세낸 것처럼 우리 혼자 얼마나 단독으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바닷가에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렇게 비를 주룩주룩 내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의 민원도 없이, 예. 우리 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요. 좀 저 사람들 치워주세요 하고 민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한 건의 민원도 없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행사를 즐겁게 다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막 거기서 무조건 계속 있고 싶었어요. 더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후 4시가 가까워지니까 어때요?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아시고 이제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일어날 생각 안 하니까 비를 내리니까 모두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만해라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이제 버스를 탔고 이제 교회 온 것이 예, 계획대로 6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면서도 가장 좋은 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했던 귀한 축제였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비가 오는 상황이 있죠. 눈이 오는 상황이 있죠. 암담한 상황이 있죠. 그런 비가 오는 그런 궂은 날씨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좋은 편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좋을 때 믿음 보자고 잘 안 하시죠. 그런 어려운 일을 딱 줘놓고 너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때 결과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든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선한 길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나는 원하는 게 비 안 오는 거였는데 하나님 끝까지 비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와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정말 감탄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예측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1,000명의 성도입니다. 예, 이것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또 인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비우는데도 와주셔가지고 예, 그런 우중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역사할 수 있는가를 예, 보게 하신 예,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자,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지금 내 인생에 비가 올지라도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